나파삽, 소이 나파삽으로 쭉 걸어 들어오면 아이알온 아이온 부티크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외관이 너무 이뻐요. 저는 오늘부터 며칠간 이 호텔에 머뭅니다. 아 진짜 예쁘다. 호텔 로비로 들어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와 호텔 천정에 장식들 좀 보십시오.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쁩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603호 6층에 있고요. 이 브렉퍼스트는 원래 제공하지 않는데 아침에 사 먹을 수 있답니다. 이 호텔은 8층까지 있네요. 6층에 내리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602호 603호입니다. 방문을 열면 이렇게 보입니다. 와 엄청나게 멋지다. 확실히 부티크 호텔답네요. 이렇게 책상이고요. 이렇게 미니바. 그 다음에 캔버스 같은데 TV를 걸어놨네요. 와 멋집니다. 멋져요 멋져요. 그리고 킹사이즈 침대. 문이 좀 뻑뻑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욕실이겠죠?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가 있습니다. 오, 너무 멋지다 이 호텔. 진짜 부티크 호텔답네요. 이렇게 캔버스 같은 데다가 TV로 열었고요. 앞에 전경은 이렇게 너무 덩쿨. 전경은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욕실로 가볼까요? 욕실은 아, 참 멋지네. 이렇게 세면대 하고 여기서는 옆에 있는 탁자는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동 색깔로 되어 있는 샤워 룸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샤워도 되고요. 그리고 토일렛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유럽식으로 참 좋아요. 토일렛, 그 다음에 세면대, 그리고 샤워. 이거 쭉 다시 나와서 보면 TV와 나무 덩쿨, 그 다음에 옆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쪽에서 보면 침대와 침대 머리맡 너머로 책상이 있습니다. 진짜 멋지다. 굉장히 앤틱 스타일인데 앤틱이라기보다는 앤틱과 모던을 퓨전 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침대를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아우 멋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호텔에 정글 바라고 있긴 한데요. 오전 9시 반에 열어요. 브렉퍼스트도 있고 여러가지 브렉퍼스트도 있고 근데 방으로 주문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다음에는 저니 세트라고 점심 저녁 같은 거 메뉴가 있네요.
있어요. 그림이 쫙 있어가지고 그림 보고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림 보고, 어우, 그림 잘 만들어놨다. 이렇게 그림 보고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조식을 저는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여기 로비가 보여요. 이게 정글바인데요. 굉장히 작아요. 부티크 호텔, 작은 부티크 호텔이라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조형물 걸어놓은 거 보면 너무 이뻐요. 인테리어 정말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쁜 커피잔에 핫 아메리카노를 먼저 주네요. 아, 잔이 너무 예뻐요. 제가 주문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입니다. 샐러드하고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 소세지와 베이컨, 그리고 아메리카노 커피. 여기는 실버웨어가 참 이 동 색깔, 브론즈라고 그러죠? 참 예뻐요. 이게 브렉퍼스트입니다. 조식입니다, 조식. 여기는 슈쿤비츠 오이 시시복 슈쿤비츠 46번가 BTS 프라카농역 바로 앞입니다. BTS 프라카농역에 내리면 그 썸머힐이라는 쇼핑몰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그 하이드앤식이라는 홈테어 부티크 호텔이 있습니다. 저희 다음 숙소는 여기입니다. Hide and Seek Hometown. 정말 예쁜 호텔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호텔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완전 대박입니다. 이거 로비고요. 로비 장식해 놓은 거 보세요. 정말 진짜 너무 이쁘다. 이렇게 진짜 무슨 홈스테이에 온 것 같아요. 정말 쭉 걸어 들어가면 여기가 리셉션이고요.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엄청납니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계단은 없죠. 제 방은 1층에 있기 때문에. 하,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 정말 정말 이쁩니다. 이 booking.com에서 평점 9.2라고 되어 있는데 아고다에도 9.6인가 뭐 이렇게 9.3인가 9.6인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제 방은 여기 래빗 홀이 1번 방이고 제 방은 2번 방인데 레드우드 빨간 나무 라는 방입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 와,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진짜 집 같아요. 예쁘게 꾸며놓은 집 같아요. 너무 이뻐요. 홈텔인데 침대가 싱글 침대 이렇게 2층 침대 이렇게 있고
침대가 저기 또 킹 사이즈 베드가 또 있고. 이렇게 킹 사이즈 베드가 보이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수의망망인데. 그 여기가 샤워, 토일렛, 그 다음에 세면대. 어우, 인테리어도 정말 너무 이쁜데. 저기 세이프티 박스가 있고요. 조그만 냉장고, 그리고 차 마실 수 있는 찻잔들. 어, 예술이다. 여기 너무 이뻐요. 여기 4명이 와서 자도 되겠는데요? 어, 소파, 작은 소파도 하나 있고요. 보면 너무 이쁘죠? 대박입니다, 대박. 너무 이쁩니다. 저는 호텔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 올라오는 계단이고요.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거실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주방. 주방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주방을 갖고 싶다. 이런 주방을 갖고 싶어요. 스낵이 있고, 커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인덕션이 있고, 이렇게 큰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거실 같은 공간인데 여기서 작업을 좀 할 수 있고. 너무 이쁘요. 너무 이쁘요. 뭐 안데르센 동화 같은 벽화가 있죠. 너무 이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